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밀집한 곳으로 대형 송전탑이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 논밭에서 문경의 행정과 주거 중심으로 변모한 모전동 지역인데요. 주민들이 송전탑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곁에 15만 4천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대형 송전탑이 서 있습니다. 고압 송전선을 곁에 두고 사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뭐 전자파하고 모든 걸로 봐서로 거기 집 위로 올라가니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러니 얼른 좀 옮기주면 뭐. 인근의 한 어린이집은 송전탑 아래가 놀이터입니다.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학교, 보육시설, 관공서가 밀집한 문경의 신도심을 송전탑 4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상주 점촌간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지난 1988년 설치된 것으로 당시엔 논밭이던 곳이 신도심으로 변모하면서 이전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전에서 흥덕동까지 2.6km 구간에 전기시설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계획돼 있지만 대형 송전탑 이설은 빠져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20억 원, 땅속으로 지중화하면 6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문경시에서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혐오설비로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한전은 문경시에 미루고 문경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송전탑 이전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